say that a couple of things that I told Tom to come true. Would you forgive me if I said I'd lie to you? This is my fear, to tell you what I've done. As things come clear, I'm afraid that you'll be gone. But all I know is if you go, at least I've told what's true. Hope you'll forgive me when I say I'd lie to you.사실 뭐 이겼으면 챔피언십에 나가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고
진짜 부담 없이 한번 좋은 경기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또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지는 생각을 갖고 선수들이 긴장 속에서 또 우리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이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게 선수들한테 심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러나 또 프로 선수라면 또 그런 걸 참고 이겨내면서 또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이제는 플레이오프, 아니 챔피언십 올라왔는 팀들하고 다 동등한 상황에서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 더 잘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홈에서 한 11월 22일 날 경기 이전과 잘 준비해서 멋진 경기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정말 어려운 경기.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고 고맙고 팬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. 꼭 이기고 싶었고 내년도에 챔피언스 리그 나가고 싶었고 올해 좀 한이 있어서 내년에 꼭 나가고 싶었는데 오늘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정말 갈망을 했는데 그 우리 선수들이 멋지게 잘해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이은지 선수가 두 개를 또 기가 막히게 잡아서 이런 감격을 함께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. 경기 대신 뭐 그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경기는 뭐 다르게 말이 필요하지 않다. 우리는 꼭 이겨야 되고 또 그런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신과 투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그것이 표출돼야 된다. 오늘 경기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가 실점을 했지만 아주 좋은 경기를 했고 많은 골 찬스를 만들어냈고 좀 불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우리 선수들이 감독과 얘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운동장에서 부족함 없이 보여준 또 우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 글쎄 이제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. 뭐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. 그래서 감독이 원하는 그런 멤버를 구성할 수 없었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올해 그 느꼈던 그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뭔가 해결을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해서 내년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면 올해 같은 그런 경기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그건 뭐 감독이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또 감독이 뭔가 설명도 해야 될 거고 또 필요한 것은 또 요구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분명히 저희 팀 감독님이야 모든 코치님들 그리고 선수들 1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는 우승팀 K리그 우승팀이었는데 마지막 경기를 K리그 경기에서 끝났을 때는 10위였습니다.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힘들었고 우리 자신들도 너무 힘든 한해였는데 이렇게 마지막 한 해에 우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올해 이런 모습들을 많은 선수들이 잘 기억해서 올해 이런 모습들이 내년에도 안 나올 수 있게끔 약을 해갖고 더 좋은 모습
감독님 행하실 수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를 매우 진출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우리 우승을 향해서 항상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우승을 하고 한 해 시즌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행복합니다. 성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올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저에게 상관없는데 승부장이 올해 요번 경기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. 왜냐면 연습 당시에 조금 연습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팀에서 연습을 하면서 승부장이 했는데 그때마다 지금 내가 좀 감히 선수 그 사명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씩 늦다는 생각을 계속 가졌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경기 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부장이 왔는데 또 어떻게 하나하나 샤샤 선수가 처음 찬 거를 공을 보고 뜨고 또 이게 나우치스 선수가 뜨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저희가 내가 좀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예측이 나머지 두 개에서 적중해 갖고 좀 좋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리고 행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